진통이라니면 죽음을 달라. 구호는 허공의 메아리 치고. 휴전과 함께 환도열차는 불타버린 서울로 기적을 울렸지. 너도 나도 쓰라린 피난지의 추억을 아는 채 환도열차에 오를 때, 피난 올 땐 없던 어린내를 들쳐오고 차에 오르는 아낙네도 있었고, 홀로 피난에 와서 거기서 결혼하고 부부가 되어 떠나는 사람도 있었지. 인간의 삶이란 그 어떤 순환 속에서도 더욱 가혹하게 싱싱한 것일까. 영도 다리에서 40계단에서 맺은 로맨스 때문에 열차의 난간에서 주먹으로 눈물을 닦는 사나이도 있었다. 매달려 우는 경상도 아가씨도 있었다. 그 커다란 비극을 겪고도 참아오던 울음이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앞에서 드디어 어깨에 들먹이며 우는 건 인간은 전쟁보다 조그마한 사랑 앞에 차라리 더 약해질 수 있다는 뜻일까. 이